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안 교육에 강사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야단을 치는 것들도 있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과 이제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교육 그 강의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예, 보안과 관련된 강의들도 넘쳐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IoT 같은 경우나 이러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강의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A라는 교육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또 B라는 교육 쪽에 가면은 이전에 A에서 A라는 교육에 들었던 친구들이 또 반복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또 온라인 강의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어요. 뭐 취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 브릿지 취업 브릿지 과정 아무튼 뭐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동일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또 여기에 또 참여해가지고 뭐한 3개월 4개월 동안 강의를 또 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BOB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유명하죠. 이런 강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K-SHIELD 주니어 같은 거, K-SHIELD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기인가 7기가 돼요. 벌써. 저가 이제 1기 때에서 3기 때 정도 이제 강사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컨텐츠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쉴더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많이 강의를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 분야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빅데이터 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안 관제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춤되어 있는 이런 채용, 예. 연계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멀티캠퍼스는 엄청나잖아요. 뭐 건물 하나 통째로 아예 그 취업 연계 교육들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한번 여러분 나중에 멀티캠퍼스 거쪽 홈페이지 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고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보안 요소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SK 실더스가 요즘 많이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면접을 보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인원들 뭐 200명, 300명씩 각 기수마다 이렇게 뽑습니다. 제가 뭐 항상 우려하는 것들은 1년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취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100% 취업이 될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만큼 많은 인원들을 이제 가르치고 난 뒤에 그중에서 또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취업 연계를 해주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해봐야죠. 저도 학생일 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저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야기한 뭐 A라는 교육 갔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B라는 교육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른 뭐 산업 그 보안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참여를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옵이나 그런 데서는 굉장히 원하잖아요. 원하죠. 이런 데 참여하기를. 그래서 이제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아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이 취업,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100% 취업이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만 믿고 참여할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취업이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당장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든 내가 수료를 하면은
나는 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요 강의를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POB도 그렇고 POB는 확실하게 이제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강의보다도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많은 동기들하고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뽑히면서 이제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고, K-실더스, 오히려 K-실즈가 좀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100% 다 취업이 되는 것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을 기획을 세울 때 이걸 주관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100%가 아니고 한 70%에서 80%, 그 다음에 그 비율들을 계속적으로 높이려고 저희들도 목표를 세우고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거를 기술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면접 공부들도 많이 시키겠지만은 실제 뭐 면접관 앞에서 옆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목이죠. 예, 수강생들의 이제 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참여했는데 나는 분명히 취업이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제 공부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제 수료를 할 수 있는 그 밖에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만약 거기서 취업이 되지 않으면은 또 다른 강의들을 듣고 하다가 저를 반복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가짐들, 취업만을 위해서는 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부가 쌓이면은 이제 우리가 취업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커리큘럼 다 볼 수 있잖아요. 취업이 그 이런 것들 참여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배울지 그런 설명들을 분명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들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만약 차여져 있다면, 이게 내가 A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미 많이 배웠어. 해킹 공부도 많이 배웠고 침해 사고 분석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과정도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커리큘럼을 봤더니 내가 한 70, 80% 정도는 아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참여한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나는 이 강의를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제 듣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복습할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의 같은 경우,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정도로 커리큘럼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좀 저희가 뭐 강사들이 나는 정말 저 스타일이거든요. 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강의만 하면 된다. 진도는 뭐 그 안에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진행할 수 있고, 그 대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를 이제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어떠한 단기 과제들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8시간 기준, 뭐 7시간 기준 그렇게 커리큘럼을 맞추게 되는 것인데, 사실 하루에 8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요, 강사들도 지치지만은 듣는 학생들도 지쳐요. 그리고 8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 강의든 아니 오프라인 강의든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아무리 기초 강의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그 8시간 강의 중에서 나는 이제 뭐 파이썬이라고 합시다. 파이썬 기본 강의를 알고 있어. 이미 파이썬을 많이 해봤어. 그러면 보통 이제 파이썬 기본 강의 같은 경우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주에서 2주 정도는 그 시간에 뭐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강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듣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같이 그냥 공간에서 앉아있고 집중은 하지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근데 하루에 8시간 강의를 듣고 복수할 시간도 분명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 이제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자격증이 당장 중요해요. 자격증이 당장 중요하고 나 뭐 이번 주에 자격증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강의는 강의인 것이고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할 것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했던 것들을 복습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공부할 시간들이 부족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다면은, 여기에서 다루는 요 강의만큼은 내가 다 소화를 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너무 해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아요. 여러분들은 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쟤는 그래요. 저는 여기서 당장 실습을 하지 않고 복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 까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강의를 했잖아요. 웹해킹 강의도 하고, 모바일 해킹 강의도 하고, 치매사고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강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강의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헷갈려요. 명령어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그뭐 여러 가지 변화한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지금 현재 막 집어넣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어넣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시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야 합니다. 뭐 잠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 여러 가지들을 몇 가지를 포기를 하면서, 예, 빨리 이제 시간을 자기 걸로 관리를 해서 복습할 시간들, 공부할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강의는요, 그냥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공부하는 것들은 이것을 내 지식으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지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다른 것들도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공부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좀 복습을 해라. 하루하루 단위의 그런 시간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분명히 또 일주일 단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일주일이냐면요, 보통 이러한 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일주일 단위로 주제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모이킹이라는 웹해킹을 배우고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치매사고 분석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은 어떤 보안 장비 활용에 대해서 배운다. 보통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일주일 5일 단위로 잘라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요. 40시간 기준이요. 그래서 어떤 강의든 보통 40시간으로 이제 주제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져요. 그게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 배워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으로 가야죠. 그래서 웹패킹이라는 것도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배운 것은 일주일이지만은, 얘를 활용하는 데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론이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요거는 다 방법론이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가 그러고 지금도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만약 웹패킹 강의들을 들었어. 여러 이 웹패킹 안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이렇게 웹패킹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공격 코드들, 우리가 이스플로이트 DB라고 하는 사이트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러한 공격 사이트나 그런 데에서 비슷한 주제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에 대해서 배웠어. 이번 주에. 그 다음에 SQL 인젝션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 요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많이 있어요. 취약점과 관련된 취약점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 테스트할 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분석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혹시 보고서 작성한 적 있어? 혹시 다른 교육에 갔을 때 보고서 같은 거좀 작성한 것좀 한번 줘봐라고 한다면은, 많은 친구들이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조차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교육에서 들어가지고 잘 작성도 하고 공부도 했다면은, 예, 취업이 됐겠죠. 취업이 됐겠죠. 이미요. 여기에 또 다른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한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레포트 쓰는 거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실무에서 쓰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개요도 잡고, 요약도 잡아야 하는 것이고, 총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결론도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는 많은 친구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레포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딱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그냥 정보 수집한 것을 이제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 수준입니다. 뭐 양식이고 뭐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수준으로 작성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때 실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들을 내놔야 하는 건데, 그때 제출하기가 힘들죠. 엉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취약점들을 주제를 선택을 해서 분석하면은 분량을 좀 써야 돼요. 예, 분량을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한 20페이지에서 저는 30페이지 정도, 이 정도 보고서들을 일주일 단위로 쓰시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그것들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1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보통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보통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수료를 하면은 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 참여를 하고 복습도 잘하고 공부를 했다면은 좋은 결과 보고서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능력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작성을 하면요. 그래서 요건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을 안 해놓으면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를 준비했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시스템 해킹이고, 뭐 네트워크 해킹이고,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고 유사한 인프라들을 좀 구축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한테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는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하던, 요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을 하던, 뭔가 구축을 해야 돼요. 그냥 서버 하나만 이렇게 놓고, 우리가 웹 서버 개발했어, 이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다 가상으로 스위치도 놓고, 방화벽도 놓고, 여러 가지 장비 형태 오픈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구성을 해놔야 돼요. 잘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서버에다 구성을 해서 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혼자 구성을 하고 하려면은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오늘 웹패킹을 배웠어, 이번 주에 배웠어, 그러면 웹패킹을 하는 그런 유사한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DMZ도 구성을 하고, 그 앞에다가 IDS 장비도 놔야 하는 것이고, 웹방화벽이라고 하는 것들도 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해킹을 했다면 어디에 로고가 쌓여있는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웹패킹을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강의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는 것도 좋은 자세죠. 꼭 강의만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활용하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내가 만약 인프라에 대해, 나는 요 A라는 교육기관에서는 나는 인프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팀원들한테 인프라에 대해서 구축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배웠던 것들을 그때 이제 또 복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배웠던 이렇게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한 곳에서 자신이 배웠던 해킹 기법들 뭐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서버 하나 놓았을 때하고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구축했을 때하고 공격들을 하면은 좀 다르게 반응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해킹 기법들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방어 기법들을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적용들이 또 되는지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실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지 말고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확 남아요. 보통 실습까지 하면은 이것이 한 1개월 뒤에도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방어비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인프라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한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보통 이제 보안 쪽에 오시면은 해킹 기법들을 많이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가시면 해킹 기법이 당연히 중요하죠. 모의해킹 쪽으로 가신다면은.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해킹을 했으면은 고객이 어떻게 패치를 할 것인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건 해킹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각 인프라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인프라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공격기법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이 있는 동안에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모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부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뭐 한 내가 나는 요 강의 같은 경우를 뭐 세 달 동안 들었기 때문에 40시간에 160시간이면 나는 한 1000시간 들었어. 1000시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강의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1000시간을 들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한 두세 달? 예, 두세 달만 있으면요, 다 까먹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초기화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